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꼬지한 아이들 화분에 심어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러블리로즈 이꼬지한 아이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요렇게 얼굴도 많이 나고 뿌리도 많이 났거든요. 예, 그런데 뿌리가 저렇게 많이 났는 상태에 흙 속에 안 심어주면은 뿌리가 간혹 말라서 또이 없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분에 심어주고 요 아이들 성장을 좀 빠르게 시킬까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여름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 집 베란다에서 이꼬지를 해봤는데 여름을 잘못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화분에 일시적으로 심어주어서 여름을 잘 보내고 그리고 가을에 다시 또 분갈이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으면은 또 그대로 키워도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꼬지 아가들 화분에 심어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여기 화분에 제일 밑에는 일반 분갈이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굵은 마사를 깔고 예, 위에는 이 분갈이 흙 비율을 한 5대 5 정도로 했답니다. 예, 마사 5, 상토 5 정도. 예, 보통 7대 3으로 하는데 요 이꼬지 아이들은 조금 이 뿌리가 잘 자라게 하려면 상토 성분이 좀더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러블리 로즈 요 아이를 상토에 심어서 물한 번씩 줄 때마다 이 배수가 잘 되게 해서 올여름을 무사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분갈이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예, 제가 하나씩 한번 어떻게 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요 아이가 지금 뿌리가 났잖아요. 예, 뿌리를 요쪽에 요렇게 예, 요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예, 맞죠? 요렇게 심어주고 뿌리를 요렇게 싹 이렇게 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은 뿌리가 안쪽에 들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전부 다 한번 심어줄까 합니다. 뿌리도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 뿌리하고 자구들이 요렇게 동시에 나는 게 아이들 제일 이꼬지 성공하는 그 비율이죠. 예. 여기 끝에가 뭐나. 그리고 요렇게 핀셋으로 요렇게 구멍을 내어서 요렇게 뿌리를 요렇게 잡고 아래로 요렇게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다 해주시고 뿌리가 아직 요 아이는 뿌리가 안 났잖아요. 예, 안 낳는 아이는 다시 뿌리 나게 요렇게 놔두고 뿌리 낳는 아이만 예, 요렇게 많이 낳는 아이만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을 내고 예, 요렇게 뿌리를 요렇게 하면은 물을 한번 줄 때마다 요 아이들이 물 흡수도 더 잘하고 성장을 좀더 빠르게 할것 같아요. 항상 우리 집 베란다에서 이꼬지 할때 여름이 항상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꼬지를 제가 잘안 하는데 요번에 러블리 로즈가 이 웃자라는 바람에 이 입장을 많이 떼어내서 아까워서 제가 이꼬지를 했었죠. 요렇게 또 심어주고 요렇게 다 화분에 다 여기 뿌리 있죠. 예, 요렇게 구멍을 내고 요 안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심어주시고 요 아이들 입장이 안 흔들려야 되겠죠. 안 흔들리려면 요 위에다가 마사를 조금 뿌리셔야 되거든요. 예, 요렇게 다 해주고 예, 제가 나중에 마사를 한번 뿌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주면은 여름에 배수가 잘 돼서 한번 물 주고 아이들이 물을 또다 빨아당기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무르지도 않고 깍지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 요 아이도 뿌리가 났네요. 뿌리 낳는 아이들만 다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가 이 꽂이가 굉장히 잘 되네요. 아니면은 아이 요 상태가 이 꽂이가 잘 되는 아이인지, 원래 이 꽂이가 좀잘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빨리 이 꽂이가 잘 되는 건 용월보다 이 꽂이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뿌리가 많이 났는, 예, 요 아이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이렇게. 뿌리가 안 끊어지게 다치지 않게, 예, 조심스럽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뿌리 안 낳는 것도 몇개 있네요. 예, 많이 낳는 것 위주로 그렇게 심어주시면은, 그러면 요 아이가, 뿌리가 안 마르고 성장이 더 빠르겠죠. 예. 뿌리 낳는, 덜 낳는 아이도 있으니까, 많이 낳, 예, 요 아이가 많이 낳네요. 예. 예, 요렇게, 뿌리를 다 안쪽으로 다 넣어주었죠. 예, 요렇게 넣어주고, 요 위에 아이들 요렇게 한 번씩 물줄 때마다 요 아이가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마사를 요렇게 위에 뿌려주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꽂이가 이 힘을 입장이 예,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없겠죠. 요렇게 요 아이를 제가 스프레이 해준 지 오래되었거든요. 예, 요렇게 해서 물을 스프레이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좀 해주다가 요 아이가 입장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좀 뿌리가 활착이 됐다 싶을 때는 물 줄이개로 한 번씩 흠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쪽까지 이 물이 쑥쑥 빠져서 그때부터는 요 아이가 제대로 활착을 하는 예, 곡이 되겠죠. 예, 요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요렇게 오늘,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꼬지 한 아가들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기서 그냥 요렇게 키우면은 아이들 뿌리가 마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일일이 또 물을 또 뿌려줄 수도 없고, 예, 지금부터는 뿌리가 어느 정도 났으면은 요 아이들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심어서 여기서, 올여름을 잘 보내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요렇게 이꽂이 심어줘야지 이렇게 하다가, 영상을 한번 또 찍어서 우리 이웃님 또, 요렇게, 또 하시는 거 보면은 또 우리 초보자님도 도움이 되겠죠. 예.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